안녕하세요. 하이 아빠입니다. 제 얼굴이 썩었죠, 오늘? 썩어 보이지 않나요? 오늘 오전에는 주말 농장에 다녀왔고요. 오늘도 일요일이라서 애들하고 놀다가 좀 놀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집에서 저녁 식사를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의 요리는 닭볶음탕. 닭볶음탕! 발음이 잘 안 돼. 어려워요. 닭볶음탕 요리는 제가 좀 자신있어 하는 음식이고 저희 집사람도 되게 자신있어 하거든요. 베이스 자체가 양념 베이스 자체가 달라서 저의 입맛에 맞지가 않아요. 오늘도 닭볶음탕을 한다고 해서 오늘은 제 입맛에 맞게끔 한번 요리를 해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사랑합니다. 닭을 냉동 보관을 해가지고 우선은 좀 해동 겸 그 다음에 닭을 한번 좀 씻어내고 있고요. 씻는 동안 물을 좀 펄펄 끓여가지고 저희는 한번 좀 삶아낼 거예요. 불순 물을 먼저 좀 끓여가지고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닭껍질을 별로 안 좋아해서 닭껍질도 1차적으로 좀 벗겨내는 역할을 하려고 끓는 물에 먼저 삶습니다. 닭을 삶는 동안 먼저 닭볶음탕에 들어갈 야채를 좀 손질을 먼저 하고 있을게요. 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묵직바. 닭이 좀 끓고 있는 동안 볶음탕에 넣을 야채를 좀 먼저 손질을 하도록 할게요. 대파도 큼직큼직하게, 이제 큼직큼직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반 그 잘게 썰은 것보다는 좀 크게 잘라가지고 준비를 해놓고요. 아빠 심지는 좀 빼주고. 이거 갖다 심으면 양파 나나요? 어림없는 소리죠? 자, 양파도 좀 큼직큼직하게 잘라서. 그 다음에 좀 당근을 준비할 건데 좋아하는 채소는 아니에요. 구색을 맞추기 위한 용도? 뭐 이 정도로만 해서 넣으니까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애를 낳고 애들을 좀 키우다 보니까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엄지손 이쪽이 전부 다 좀 인대 쪽이 좀 다쳐가지고 지금 엄지 쪽에 힘을 못 쓰고 있는데 만약에 보시는 분들 중에서 결혼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하세요. 더 늙어가지고 고생하기 전에. 야채는 뭐 이 정도로 준비를 해놓으면 될 것 같고요. 채소를 준비하는 동안 닭이 펄펄 끓어가지고 요걸 좀 위에 있는 불순물들을 좀 걷어내고 저희는 이거 한번 다 끓여가지고 이거 다 따라내거든요. 찬물로 좀 탱글탱글해질 수 있게끔 좀 찬물로 다시 한번 좀 샤워를 시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은 껍데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껍데기도 좀 이렇게 까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식성이 좀 다른데 집사람은 닭다리와 날개 이런 부드러운 살 부분을 안 먹고 퍽퍽한 살만 좋아해가지고 뭐 치킨을 시키거나 뭐 닭에 관련된 요리를 먹을 때 싸우지 않고 아주 사이좋게 나눠 먹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애들이 생기기 전이었는데 애들이 생기고 난 뒤로는 뭐 저는 닭다리 그 다음에 뭐라 연한 살 부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치킨 한 마리를 시키면은 퍽퍽살은 저희 와이프 목, 말랑말랑한 닭봉과 닭다리는 애들 목, 저는 날개, 그리고 튀김 옷. 그래도 제 새끼가 먹는 거니까 뭐라 할 수 없고. 그래서 오늘은 맵게 만들 거예요. 아주 오늘은 제가 좀 사악해지기로 했어요. 자, 이렇게 손질이 다 된 닭을 다시 한번 물을 모아서 끓일 거예요. 닭과 야채를 삶는 동안 제가 이제 거기에 들어갈 양념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레시피나 이런 거 없어요. 뭐 레시피를 보고하는 것도 없고 제 마음대로 제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니까. 자, 간장. 자, 고춧가루 좀 잔뜩 넣고요. 이 마늘이 빠지면 안 되겠죠. 큼직하게 한 스푼.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양념장도 좀 제조를 해놨으니까 아들 녀석 옆에 풀어 참견 넣어. 어찌나 꼬막꼬막 떠들어대는지 제가 이거 찍을 수가 없어요. 그냥 아예 같이 출연시키려고요. 양념장을 만드는 동안 골고루 야채하고 이 닭들이 익어가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아까 만들어놨던 양념장을 투하를 해가지고 좀 더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끓이다가 양념이 부족하면 또 고춧가루 넣고 뭐 고추장도 좀 넣고 그러다 보면 결국 맛은 나오니까. 자, 양념장을 골고루 섞어놨기 때문에 좀 이게 자작자작 해질 때까지 좀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빨간 국물이 적은 자작자작한 닭볶음탕 요리. 일단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애들한테 뺏겼던 우리 닭다리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 자, 이제 저희는 저녁 식사 하겠습니다. 여보, 당신 먹어. 네, 알겠습니다. 오빠 죽는지 안 죽는지 보고. 어, 매워. 아, 아, 생각보다 양념으로 세게는 너무 맵네요. 아, 그러니까 설탕은 내가 산소품인데. 종합이 해서 소주를 먹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아, 매워.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